안녕하세요. 플라워링 존입니다. 오늘은 LED 플라워 장미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키트를 보시면 손잡이가 없는 화분 타입, 손잡이가 있는 화분 타입이 있습니다. 또한 꽃도 LED 튤립, LED 장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LED 장미 화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소품과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꽃다발에서 LED 장미꽃만 꺼내어 주세요. LED 장미꽃이 준비되었다면 플로럴 테이프로 준비하여 LED 장미꽃 가지의 전선을 가려줍니다. 플로럴 테이프를 감을 때는 같은 자리를 여러 번 감싸주는데 당기면서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돌려주세요. 그래야지 플로럴 테이프가 다른 접착제 없이도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당겨가면서 플로럴 테이프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감싸줍니다. 그러면 조금씩 전선이 가려지지요. 이렇게 장미꽃들을 세팅해줍니다. 플로럴 테이프를 감싸다 보면 작은 가지라든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가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 또한 모양에 맞게 잘 돌려서 감싸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미꽃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장미꽃에는 가지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선이 두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아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남은 쪽도 감싸주세요. 이제는 꽃의 전선을 연결해 줍니다. 꽃의 아래에 나온 흰색 전선은 흰색 전선끼리, 검정색 전선은 검정색 전선끼리 연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축기부를 끼워주고 배터리 케이스 전선과 연결해 줍니다. 흰색 전선은 배터리 케이스 빨간색 전선과 연결해 줍니다. 빨간색과 흰색 전선은 같은 색상으로 보기 때문에 색상 전선끼리 연결해 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축 튜브를 연결 부분 사이쪽으로 내려줘서 가려줍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양쪽 끝을 고정해 줍니다. 수축 튜브는 원래 열을 가하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라이터나 불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혹시 어린 학생들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이제 꽃에 남은 검정색 전선 또한 마찬가지로 꼬아줍니다. 그 다음에 수축 튜브를 끼워주고 배터리 케이스에 검정색 전선과 연결해줍니다. 연결된 부분을 수축 튜브로 가려주고 양쪽 끝을 테이프로 감싸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배터리 케이스에 배터리를 넣고 LED 불빛이 켜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배터리 케이스에 배터리를 넣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확인하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꽃 모양을 잡아주고 테이프로 감싸줍니다. 이제 화분에 꽃을 꽂아볼까요? 화분 안 플로럴 폼에 묵공포를 먼저 발라주고 준비된 모스를 붙여줍니다. 살짝살짝 눌러가면서 붙여줍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먼저 꽂아도 되고 나중에 꽃을 꽂고 배터리 케이스를 꽂아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배터리 케이스를 먼저 꽂아줄게요. 그 다음에 화분 중심 쪽으로 LED 꽃을 꽂아줍니다. 꽃의 위치나 넓이를 보아가면서 만져주세요. 그 다음에 전선을 가리기 위해 모공포를 조금 뿌리고 모스로 가려줍니다. 어느 정도 전선이 가려진 것 같지요? 이제는 나머지 꽃들과 소품을 이용하여 장식해줍니다. 작은 꽃들은 앞쪽으로, 그리고 초록 꽃들 중에서도 긴 꽃들은 뒤쪽으로 배치하면 더욱 예쁜 것 같습니다. 꽃들을 다 배치해서 꽂았다면 이제 소품들을 활용하여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품과 꽃이 배치되었다면 LED 불빛을 켜볼까요? 화사하고 예쁜 LED 장미 화분이 완성되었지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